이 안철수님께서 자꾸 저를 뭐라고 하던데. 아유, 자신이 없는데. 마음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선배하지 마세요. 아유.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분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거든요. 아, 네. 옛날. 새 정치 하신다니까. 구태 정치 안 하고 다당제로 국민 선대에 가면 정치 교체한다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 존경했는데 갑자기 구태 정당하고 합당해 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새 정치 어디 갔어요? 손가락 잘라갑니다. 아니, 새정치 쪽박까지 구정치가 다 바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과해야 되는 거죠? 네. 반성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자꾸 말이 많아요. 네. 그러면 못 써, 그렇죠? 네. 그럼 못 씁니다. 이게 아무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꽤 있고, 그래서 거짓말하면 좀 넘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상습적으로 약속 어기고 상습적으로 자기가 주장했던 정치 문제 갖다 버려놓고는 지금 무슨 명목으로 무슨 명분으로 국민에게 표를 요구합니까? 맞습니다. 이제 헌정치가 새정치 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것이 바로 그 내가 얘기했던 새정치다 이럴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 네. 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은 이렇게 눈, 이렇게 귀를 가진 5천만 개 입을 가진 집단 지성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 의식과는 손꼽아치죠? 네. 이렇게 다시 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정농단으로 이 나라를 학탈에 빠뜨려서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은 게 겨우 5년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국민이 국가다! 국민이 국가다! 국민을 두려워해라! 국민을 두려워해라! 국민의 힘에게 한 말입니다. 고맙습니다.